오늘은 2주차 애터미스쿨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첫째 딸,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딸은요, 확신을 갖는 달인데, 내가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확신이 없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죠. 그리고 아무나 만나기도 힘들죠.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모르겠다. 그거는 확신이 없어서거든요. 일단 확신을 장착해야 그 다음 행동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 달이, 확신을 갖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도 저희 스폰서이신 이제 엄마가 저한테 3개월 동안 아무도 만나지 마, 강의만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애터미에 대한 확신, 누구한테 거절을 받아도 기운이 꺾이지 않은 그 확신을 장착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초기 3개월 중에 첫 번째 달에 해야 할 것, 확신을 가져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확신을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필요한 달이 첫 번째 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혹시 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되신 분들도, 지금 뭐 3년, 4년 되신 분들도 이 7가지, 지금 첫째 달에 준비해야 될 7가지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준비를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한달 동안 준비를 하는 거죠. 사업 초기이신 분들은 한달 동안, 이제 사업 시작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급하니까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 2주 동안 빨리 준비를 하시고, 사업 초기인 분들은 한달 동안이라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지금 누구한테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렸을 때의 그 반응을 가지고 내가 거절을 당하면 그게 오히려 낭패거든요. 그래서 일단 누구한테 급하게 말하기보다는 내가 확신부터 갖고, 또 확신만 가져도 안 돼요. 내가 뭘 알아야 말을 할거 아니에요.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나머지 것들, 사업의 스타트를 위해서 완벽하게 내가 사업자의 모습으로 준비를 할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달에 할 7가지 준비 중에 첫 번째는 일단 확신을 갖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애터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 제품도 안 써보고 교육도 안 들어본 사람이 확신을 갖기는 힘들겠죠. 원래 확신은요, 아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그만큼 확신이 생기는 이유도 그건데요. 회사 사업 설명 잘 듣고, 회사의 성장,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일단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회사의 성장이 10년 만에 이룬 어떤 평가라던가, 우리의 성장 속도라던가, 이런 걸 정확히 알면 확신이 생기고요. 회사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주춤거리고 말이 잘안 나온다, 이런 분들은 아직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회장님이 우리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박항 회장님이. 그래서 CEO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장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5분이라도 내가 설명이 안 나온다, 아직 회장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 있어요. 한번 세미나 듣고, 아, 이제 다 알겠다, 근데 사업 설명 해보라 그러면 못해. 그거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줄줄줄줄줄줄 나오지 않으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CEO의 도덕성이라든지 경영 능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품 애용이 기본이잖아요. 그런 말이 왜 나오냐면, 우리는 광고를 안 해요.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자체가 광고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애터미 제품 중에 10개밖에 안 써봤다, 그럼 우리는 10개만 취급하는 마트 사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100개를 써보면 100개 취급하는 마트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용부터 해보세요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슈퍼를 운영하는데 우리 제품이 뭐가 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써보고, 먹어보고, 발라보고, 그래야지 얘기가 나오고, 상대방이 피부가 엉망이면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해야 돼요. 아, 내가 피부 고쳐줄 수 있다고, 바꿔주겠다고. 그런데 내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 이런 말이 잘안 나오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화장품을 계속 쓰긴 썼었는데, 화장품을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는 그냥 썼던 거고, 애터미 사업을 하고 나서 처음에 이제 막 제품을 전달하는데, 애터미를 잘 모르니까, 난 화장품 잘안 바꾸는데, 그리고 화장품 한번 써보고선, 아, 이거 쓰니까 좀 피부가 별론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소비자들이 하면, 진짜 이 화장품이 별론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일단 네가 써봐라, 매일매일 써봐라, 이브닝 케어랑 6종 화장품을 매일매일 일이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매일 팩을 하고 써봐라, 그리고 네 피부가 달라져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매일매일 피부를 팩을 하고 관리를 하고 신경 써가지고 제품을 썼더니 정말 피부가 바뀌는 거예요. 이브닝 케어를 매일매일 한지 2주 정도 지났을 때제
고객님이, 파트너 사장님도 아니에요. 일반 고객님이, 오, 오늘 화장 되게 잘 먹었네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사실 쌩얼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 와서 제 얼굴을 보면서, 내가 화장을 안 했는데 피부가 되게 좋아졌네? 바뀌었네? 그러면서 더 되게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소비자분들이, 이거 화장품 쓰니까 별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에요. 어떻게 쓰는지 제가 방법을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제가 관리를 해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잘 써봐요.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가 나가더라고요. 내가 먼저 써보고 그 감동을 전달하는 일이에요. 우리 일은. 그래서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써야 할 생필품을 가성비 좋은 애터미 제품으로 바꿔서 써보고 제품에 대한 확신부터 여러분들이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제품에 대한 확신부터 내가 느끼는 게 있으면 제가 우리 아이들, 제 건강, 뭐 여러 가지 제 피부 좋아지는 거 느끼니까 누구를 만나면 자신 있게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잘 전달하실 거예요. 보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판매량을 늘리고 싶으면요. 내가 좋아하는 제품의 가짓수가 늘어난 사람은 판매량이 늘어요. 그래서 애용이 일단 먼저고요. 그런데 회사 제품이 내가 너무 좋아도 내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일단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인맥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이도 많고,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들 모두 성공한 것이 애터미고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도구가 애터미에서는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는 방법은 이 도구를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끼를 쥐어줘도 도끼질하는 방법을 모르면 제대로 나무를 쓰러뜨릴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도구는 애터미에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도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애터미 스쿨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애터미의 이 도구, 시스템, 마케팅 플랜, 회사, 제품,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과제를 내드리죠.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제가 도끼를 줬어요. 도구를 줬어요. 도끼질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서 부딪히고 경험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스킬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 방법은 배우고 나서 실천하는 거, 배우고 나서 실천하는 거,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성공하려면은요, 열심히 이런 부분을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 여러분들이 뭐 회사 제품에 대해서 듣고 알리는 거는요, 못할 사람 없어요. 다할수 있어요. 다할수 있는데, 어쩌면 평범보다도 못한 분들이, 신용불량자분들, 막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 애터미에서 성공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그분들이 성공한 이유는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 그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 차이라고. 그래서 왜 그분들이 성공했는지를 듣고 배우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할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저분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나는 중학교 나왔으니까 할수 있겠네. 저 사람은 신용불량자도 성공했는데 내가 성공 못할 게 뭐가 있어? 야, 저분은 80대인데 난 70대니까, 나는 60대니까, 더 젊으니까 할수 있겠네.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은요, 100%가 아니라 1000%, 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회사와 제품에 대한 확신이 100%라면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은 1000%가 돼야 돼요. 이건 누가 줄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가지셔야만 됩니다. 간절함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확신을 갖게 돼요. 저 또한 제 자신보다는 우리 자식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애터미를 선택한 간절함이 컸고요. 100명 중에 한 명이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건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애터미를 했거든요. 그런데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는요. 애터미가 아니라 다른 도구로는, 다른 일을 가지고는 제가 그렇게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성공을 할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이런 책임감이 저를 더 애터미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고요. 우리 일이 물건을 팔러 다니는 세일즈라면요, 교육이 필요 없어요. 그냥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만나서 그냥 물건 팔면 되거든요. 그리고 인맥 많은 사람이 유리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건 파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맥 많은 사람이 유리한 것도 아니고요.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이 정보는 교육에서, 시스템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뭐 월요일날 굿모닝 애터미,
안 들으신 분들은 신제품이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죠. 화요일 날 퇴근 후 애터미, 부업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죠. 목요일 날 원데이 세미나, 기초사업 설명 제품 강의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석세스 세미나 들으셔야 되고, 누가 승급을 했는지, 애터미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글로벌 소식은 어떤지, 이런 거를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정보를 알고, 지금 애터미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전처럼 세미나가 반복되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정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부터 여러분들 파트너들이 다 같은 시스템 안에서, 특히 본사 시스템을 바탕으로 여기서 똘똘 뭉쳐야지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서 함께 뒹굴어야 된다는 거. 파트너는 알고 있는 정보를 스폰서가 모르고 있어. 그럼 그 파트너가 스폰서를 스폰서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생각을 안 하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함께 본사 시스템 안에서, 그리고 스폰서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가 만약에 있는데 스폰서가 돌리는 시스템에 참석을 안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일단 참석하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언젠가 스폰서와 함께하고 도움이 받을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고요. 혹 스폰서가 정말 함께할 스폰서가 진짜 없을 수도 있어. 찾아 올라가 보세요. 일단은 없을 리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없으면 여러분들부터 1번이라는 생각으로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가져야 되고 교육의 시간을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세팅이에요. 세팅.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뭐 화장실에 애터미 샴푸, 린스, 화장제, 치약, 칫솔 등이 있어야 되고, 식탁 위에는 뭐 김, 김치, 고등어, 건강기능식품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사업자라면 사업자로서의 세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세팅이잖아요. 사업자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미팅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고요. 스폰서와 파트너가 같은 곳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세팅이라는 개념이에요. 교육을 한 자리에서. 그리고 제품도 제품대로 세팅되어 있어야 되고, 줌이면 줌 미팅, 뭐 오프라인 센터 미팅이면 센터 미팅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뭔가 제자리에 세팅이 잘 돼 있으면 우리가 부엌일도 마찬가지고, 거실에서도 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자리에 세팅이 탁탁탁탁 잘 돼 있으면 일이 수월해지죠. 그것처럼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세팅이 잘 돼 있으면 일이 수월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시스템에 딱딱딱딱 참석해 있는 거, 그게 세팅이거든요.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일이 잘 진행되는데, 제 파트너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에이코어 리스트 체크도 안 하고 있어. 성공의 8단계들도 안 하고 있어. 센터 미팅도 보면 맨날 지각해. 제대로 안 들어와. 들어왔다 말다, 들어왔다 말다. 세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장일 그냥 열심히 하면서 자기 일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세팅이 잘 되어 있는지부터 점검하시고, 물론 저는 상황이 세팅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일이 진행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을 제대로 하려면 세팅부터 해야 되겠다. 그럼 결단을 하셔야죠. 뭔가를 포기하고 세팅을 먼저 하던가, 내가 좀 느리더라도 세팅을 덜한 상태에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세팅이 덜 돼 있기 때문에 느린 거예요. 일단 느린 첫 번째 이유는. 근데 세팅이 잘 된 다음에도 일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 다음 나의 행동을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본사 세미나가 있는 날, 혹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이 있는 날, 뭐 아니면은 줌 미팅이 있는 날 같이 들어야 된다. 파트너하고 스폰서하고. 내가 다른 일을 바빠서 어디론가 막 다니고 이런다면 일이 질서가 없어지고 힘들어지겠죠. 결과가 나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제품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사업자 역시 이제 미팅과 시스템 등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 첫 달에 배워야 할 것이, 반드시 배워야 될 거, 이것도 세팅 중에 하나인데, 주문하는 방법, 가입하는 방법, 이런 거 당연히 세팅이 돼야죠. 어플리케이션 깔아주고 홈페이지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거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애터미 제품으로 바꿔 써보기. 내가 제품도 안 써봤는데 제품부터 전달해. 내가 안 써본 제품은 원래 전달이 잘 안 돼요. 내가 좋은 제품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바꿔 써보는 거. 내가 몇 터미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스폰서한테 물건 받아가지고 배달해 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주문하는 방법을 모르면. 여기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이거는 하셔야 돼요. 저희 엄마도 컴퓨터 잘 못하시고 60대신데, 50대 때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60대신데 애터미 건 다 해요. 아자모라고 애터미 쇼핑몰은 다 하세요. 막 이제 마이오피스도 다 볼 줄 아시고, 쇼핑도 다 할 줄 아시고, 결제도 다 할 줄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사업을 할 거니까, 내 사업의 도구잖아요.
내가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야 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카드 결제하는 법 이런 거, 그 승인 따는 법 다 배워야 될 거고, 홈페이지 활용하는 법 다 배워야 될 거고, 한 달 안에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 전부 다 숙지하고 배우는 시간 가져셔야 되고요. 한 달 안에 안 되면 6개월이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김성신 크라운마스터님도 마케팅 플랜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6개월 걸리셨대요. 매일매일 들었는데. 그래도 크라운마스터 되시잖아요. 크라운리더스 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뭐 아자모 들어가서 아자콘 보내는 법, 그리고 SNS 활용하는 거 이런 것도 배우면 좋겠죠. 제가 이제 나중에 숙제로 다시 내드리겠지만 나는 몇 텀이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나부터 써봐야 전달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슈퍼 열어놓고 옆집 슈퍼 가서 물건 샀을 거예요. 내가 애터미 쇼핑몰에서 바꿔 쓰지 않는 건 옆집 슈퍼 가서 물건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몇 텀인지 많을수록 사업 무기가 많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번째 준비해야 될 건 자료예요. 자료. 근데 지금은요, 애터미 홈페이지에도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 지금 온라인 유튜브에도 각 나라별로 자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교육 관련 자료는 많아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타 네트워크는요, 이거 다 돈 주고 사야 돼요. 성공자 강의 다 테이프 녹화해가지고 한 장에 3천원, 4천원 팔아요. 애터미에서는 이런 자료를 다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거 외에 꼭 준비해야 될 게 이제 명함. 명함 있어야 되겠죠. 뭐 스티커 명함이라든지 그냥 명함 정도 기본으로 준비를 하고 또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준비해서 사업 자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고요. 이게 처음에 없다면 저는 처음에 프린트 해가지고 화일 있잖아요. 이만한 화일에 껴가지고 다녔어요. 이제 저도 아이패드로 보여주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리고 왠지 이게 종이에다 보여주면 제가 적으면서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사업 자료 좀 준비를 해주시고 샘플용 제품을 그리고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좋은데 저도 이만한 가방에 온갖 샘플 특히 주력 제품 위주로 다 갖고 다녔었거든요. 지금 샘플용 가방에서 이제 애터미에서 제작이 되고 있죠. 페이셜 가방이 나올 거예요. 이제 화장품 체험 위주로 할 수 있는 가방. 그런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는 아예 캐리어에 샘플 제품 다 집어넣어서 갖고 다니세요. 딱 열어서 볼 수 있도록. 견물생심이라고 여러분 눈에 보이면 사고 싶어요.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그리고 여러분들 차에 제품 다 넣고 다니세요. 지금 이거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집에 그럼 이렇게 주문해보세요. 안 해요. 나중에 갖다 드릴게요. 그러면 약속 또 잡기도 힘들어. 그래서 제품은 최대한 갖고 있는 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샘플용 제품 전 들고 다니면서 항상 발라드리고 먹여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근데 전단지도 안 들고 다니는 분들 많더라고요. 사업 막 초기 에이전트인데 손바닥만 핸드백 들고 다니는 분들 많던데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전단지, 샘플 제품 들고 다니시고요. 요새는 워낙 핸드폰으로 다 돼서 다이어리 지갑도 안 갖고 다니면서 가방도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지만 초기 사업자라면 샘플용 제품 적어도 10가지 이상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과 식사 후에는 바로 비타민C, 유산균 이렇게 까드리고 해무임 까드리고 식사 후에 바로 먹으면 좋아요 하면서 이렇게 경험시켜드려 보면 좋겠죠. 그리고 복장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돈 없고 처음에 힘든데 무슨 정장이냐 그냥 싼 거 인터넷에서라도 저렴한 거 뭐 몇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한 벌이라도 사셔가지고 평소에는 그냥 블라우스에 뭐 청바지 입고 다니더라도 스폰서로서 후원을 갈 경우나 내가 실제로 이제 전단지를 돌릴 때도 후줄근한 차림으로 전단지 돌리는 거랑 딱 정장 차림으로 전단지 돌리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한 벌이라도 자켓 하나라도 준비해가지고 아니면 자켓 두 개 사서 벙글아 입으면서 여러분이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영사업이잖아요. 우리 1인 자영사업인데 오너, 내가 CEO잖아요. 내가 CEO로서 어떤 복장을 갖추어야 될 것인지. 그래서 평소에도 후줄근하게 다니기보다 이쁘게 하고 다니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파트 집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비주얼이 가장 나를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내가 막 피부가 엄청 좋아졌어. 저 여자 요즘에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어? 분명히 자기들끼리 수근거린단 말이에요. 저 엄마 요새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다녀? 이덕 임페리얼님이 바람난 여자 복장하고 다니라 그랬거든요. 저 여자 바람났어? 요즘에 왜 저래? 왜 저러고 다녀? 이런 소리가 듣게끔 하고 다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벌만 준비해서 바꿔가면서 입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노트북 휴대폰 있어도 다이어리에 적는 습관 들이면 좋아요. 적으면서 강의 들으면서도 지금도 이렇게 적으면서 머릿속에 한 번 더 인지하면 오래 남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명단 작성이에요. 명단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준비를 끝내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무턱대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무턱대고 가시는 분들보다 반드시 명단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제가 명단을 적어보라고 하면 대부분 어우, 난 명단 없어요. 명단 없어요. 같이 할 사람 없어요. 데리고 올 사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슈퍼를 차린다고 생각하면 슈퍼에 데리고 올 사람 없어요? 그냥 전부 다 고객이잖아요. 명단은요, 사업시킬 사람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업시킬 사람 적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슈퍼, 우리 동네 슈퍼 차린다고 해도 내 주변에 단골 고객이 대충 어느 정도 될지 시장조사 같은 거 하고 점포를 여는데, 그런데 슈퍼 하나 차렸는데 몇천만 원, 몇억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거리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 우리 해외에서도 물건 살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단을 적어보면 그냥 내가 점포 장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단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할 명단이 아니라 어떤 명단이냐면 애터미에서 칫솔 하나 써줄 사람. 애터미에서 라면 하나 사다 먹을 수 있는 사람. 아유, 얘는 칫솔도 써줄 리가 없어. 그건 몰라요. 절대 모르기 때문에 칫솔 써줄 사람, 노숙자도 명단에 들어가겠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라방 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더워서 앉아있는 할머니 데리고 센터 갔었다고. 자기 계좌번호도 모르는 몸빼바지 입은 할머니. 어쨌든 모든 사람이 명단이 될수 있다라는 거. 칫솔 치약 안 쓰는 사람 없으니까. 사실 해모임 생필품 아니에요. 안 먹어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이제 좀덜 건강하게 사는 거지, 덜 건강하게. 삶의 질이 떨어질 뿐이지, 생필품은 아니잖아요. 화장품도 생필품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도 안 쓰는 사람은 안 쓰거든요. 여러분들, 애터미 화장품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위 한 10%, 하위 10%는 안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위 10%는요, 막 몇백만 원짜리 이런 거 쓰세요. 그런 분들은 그 몇백만 원짜리랑 똑같은 질이라고 해도 일단 안 써. 안 쓰려고 해. 그래서 여러분들의 타겟층은 한8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치약, 칫솔, 라면, 상류층도 먹고 하류층도 먹고 다 먹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벽한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칫솔, 치약 쓸 사람, 라면, 고등어 먹을 사람. 이거로 일단 명단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 작성의 첫 번째 기준은 칫솔, 치약 바꿔 쓸수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옆집 아줌마, 윗집 아줌마, 아랫집 아줌마, 우리 아파트 전체 라인 사람 다 되죠. 세탁소 아저씨, 슈퍼 아저씨, 편의점 아저씨 다 되죠. 김밥집 아저씨, 우리 아이 학원 원장님, 선생님 다 된단 말이에요. 기존에 쓰고 있는 거 바꿔 쓸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아는 사람을 다 적어요. 여기서 아는 사람이란 연락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사람 다, 동네 사람들까지. 세탁소 아저씨 연락처 몰라도 우리 동네 세탁소 아저씨, 우리 동네 슈퍼 아줌마, 슈퍼 아저씨 다 적으란 말이에요. 알바생 전부 다. 학연, 지연, 내가 아는 모든 인원들 총동원해서 종이에다가 다 적으세요. 종이에다 다 적은 다음에 이제 명단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핸드폰 보면 최하 2, 300명은 있거든요. 그래서 다 넘어가요. 카톡에 있는 명단, 일단 카톡에 있는 명단은요, 내 고객 아니에요. 명단 작성 종이에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명단을 보면서 약속을 잡아보는 거예요. 약속을 잡아야 그다음부터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모든 명단을 적때 예단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쓸 거야, 안쓸 거야, 할 거야, 안할 거야, 가입을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예단하지 마시고 일단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얘기하면서 추려나가시는 거예요. 반응을 보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하고, 아니, 안할것 같아서 얘기 안한 사람 나중에 세미나에서 만난다니까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가족이 다른 라인 세미나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친구가 다른 라인의 세미나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안할것 같아서 칫솔 하나 주고 말았어. 말을 안 했어. 말을 안 했는데 나중에 근데 칫솔 하나 줘봤더니 갑자기 나와서 미친 듯이 사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할것 같은데 나와서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애터미 사업을 해봤을 때제 생각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단하는 거는요, 나만의 생각이에요.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떨지는 전달을 해보고 지켜봐야 알기 때문에 일단 다 전달을 해보라는 거. 그리고 돈 너무 많은 사람, 어떤 분이 아, 그 사람은요, 돈 많아서 안 해요 이러는데 제가 애터미 사업 해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이 돈더 좋아해요. 너무 바쁜 사람 안할것 같죠? 오히려 바쁘게 사는 사람이 그 바쁜 와중에 시간 내서 사업해요. 만약에 옆집에 할머니가 사는데 손주가 3명이야. 근데 이름을 몰라. 그러면 옆집, 손주 3명인 할머니. 이렇게 명단에 다 적으세요. 우리는 오라는 데는 없어도요, 반기는 데 없어도요, 갈 곳은 많아요.
그래서 갈 곳을 많이 만들어놔요. 여러분들이 안 지쳐요. 지치는 거는 아, 오늘 뭐 하지? 또 할 게 없네. 이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려가셔야 됩니다. 내가 명단이 끊임없이 많아야 여기 갔는데 문전박대 당했어. 그래야 했다. 아, 뭐 딴 데 가면 되지. 자꾸 딴 데 가죠. 근데 갈 곳이 없는데 계속 상처 줘 나한테. 그럼 그때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한 명만 찍어서 계속 거기만 가. 근데 계속 오지마 오지마 하면 상처받잖아. 그러다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단을 많이 만들고 지치지 않기 위해서 명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명단 작성 제대로 안 하신 분들 다시 하세요. 지금 사업 시작한 지 몇 년 되신 분들도 계보도 다시 보면서 명단 작성하시고 내 핸드폰 보면서 다시 명단 작성하세요. 그리고 쉬지 않고 매일매일 다닐 곳을 미리 정해두셔야 됩니다. 내일 갈 곳 오늘 정해두셔야 돼요. 내일 갈 곳 내일 정하는 게 아니라. 방법은요, 명단 작성 폼이 있는데 이제 필요한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드릴게요. 그래서 시간 사실 이제 명단 폼으로 적으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초보자분들은 이걸 꼭 해보시라고 하는데 시간이 없으면은요 그냥 종이에다 이름이라도 적어보세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요 명단 폼으로 적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단 작성할 때는 미리 판단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인연을 다 적으라는 거. 그리고 이제 명단 작성 폼에 보면 성명, 지역, 친밀도, 성격, 생활 정도, 자녀 수, 직업 이런 게 다 기재되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적어서 점수를 매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명단 작성 우선순위는요. 일단 다 적어놓고 점수대로 우선순위를 골라내는 게 좋거든요. 점수 높은 순으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짐작이에요. 점수가 높다고 꼭 잘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다라는 거. 보통 점수가 높은 사람이 비전을 보면 리더가 돼요. 근데 점수 높은 사람들은 비전을 잘 안 봐. 왜냐면 보통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사업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시스템 사업이고 자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 보는 사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 좋아요. 1시간 이내 거리에 있는 사람이 좋고 또 나보다 나은 사람이 좋아요. 그게 이쁘든 똑똑하든 돈이 많든 건강하든 뭐가 됐든 간에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당연히 낫겠죠. 내 파트너로 나보다 나은 사람이 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모든 이야기에 부정적인 사람보다 열린 마음. 부정적인 사람은요 일단 괄호 열고 부정이라고 써놓으세요. 대화를 해봤는데 애터미 얘기도 해보고 애터미 얘기 말고도 이런저런 얘기 해봤는데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뭐든지 이렇게 부정인 사람이 있어. 그런 경우는 부정이라고 써놓고 갈 데 없을 때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갈 데 없을 때.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사는 사람 있죠. 제가 여기에 되게 해당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원래도 되게 오지랖퍼였어요. 꼭 필요하지 않은 일에도 다 참견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시간 내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 낳았을 때도 제가 서울에 살고 있었을 때 저는 돌까지 애터미를 안 하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학교생 하다가 쉬면서 제 친구들은 조리원 친구들은 3개월 4개월 만에 일을 막 나갔어요. 그래서 이유식 만들 시간이 막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식을 어차피 우리 애 거 만들 때 같이 만들어줄게 이러면서 막 3, 4, 4명 거리 이유식을 만들어서 막 나눠주고 이랬거든요. 오지라퍼예요 되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애터미를 잘해요. 남의 일에 막 설치고 다니는 사람 있죠. 누구 집에 행사 있다 그러면 손 걷어붙이고 도와주는 사람. 제가 우리 그 웅진코웨이 서울에 살 때 코디님이 우리 노원구 1등 코디였는데 제가 그분한테 한 20개 팔아줬거든요. 나한테 떨어지는 건 없어요. 근데 그냥 내가 연수기 보고 써보고 좋으니까 서울에 사는 친구 아닌데도 우리 조리원 친구들과 내 친구들이 다 연수기를 넣었어. 그 아줌마한테. 내가 소개시켜줘서. 약간 저도 되게 오지라퍼였거든요. 그게 애터미, 오지라퍼들 애터미 되게 잘해요. 그리고 이왕이면 제품의 감동을 전달하는 일이라서 표현력 좋은 사람. 왜 무슨 말을 해도 뭘 먹었는데 맛있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렇게 표현력이 좋은 사람들. 뭐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아이를 잘 키우는 엄마들 있죠. 그런 엄마들. 뭐 고등어 하나 먹어도 고등어 맛있으니까 먹어봐요. 야 이 고등어가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우리 애들이 먹는데 야 눈 깜짝할 사이 없어지더라. 너무 맛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애터미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 왜냐하면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가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만난 분이나 아니면 애기 엄마들 같은 경우 가정집에 있는 경우는 아무 때나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찾아가면 있잖아.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콜드 컨택을 주로 점포 갖고 있는 분들 콜드 컨택을 했고 이제 그 분들한테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찾아갔었거든요.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이런 분들한테 코로나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이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애터미가 대안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한테는 제품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애터미의 비전, 이 코로나19 시기에 애터미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면 좋은지 비전도 같이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자 반대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만 확신이 있으면 배우자분들을 초대해서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이해하는 수준까지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제 파트너 사장님 같은 경우도 남편이 사업은 안 해요. 근데 남편이 석사 세미나를 몇번 왔다 갔어.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 막 밀어줘요. 센터도 하라고 밀어주고, 애도 봐주고, 자기는 나중에 자기 월급 용돈 할 거라고 이러면서 와이프, 사업은 같이 안 하는데 와이프를 그렇게 이제 도와주거든요. 애터미 사업 할수 있도록. 방해만 하지 않아도, 방해 때문에 여러분 되게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명단 작성을 하다 보면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무작정 놀고 있는 백수를 컨택을 많이 해요. 왜? 시간이 많다고. 일을 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 거랑 계속 놀고 있는 백수랑은 다르거든요. 내가 일을 하고 있다가 잠깐 쉬고 있는 분들은 상관없어. 근데 그런 분들 말고 그냥 계속 놀고 있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일할 생각도 없고 노는 분들은요, 그냥 한량이에요.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게으른 분들. 게으른 분들 애터미 못 합니다. 꿈이 없는 거죠. 책임감도 없는 거고. 이런 분들 애터미 못 해요. 컨택하지 마시고요.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짐이 될수 있어요. 발목 잡힐 수 있거든요. 컨택하지 마세요. 그리고, 근데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 알아보려고 잠깐 쉬는 분들은 애터미 전달해야죠, 당연히. 그 틈을 노리셔야죠. 이런 거랑 다른 백수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백수는. 근데 가족들 다 있는데도 팽팽 놀고 있는 사람들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이 많으니 애터미 하겠다? 절대 아니에요. 제대로 못 합니다. 노느라 바쁜 사람이에요. 절대로 컨택하시면 안 되고요. 약속 안 지키는 사람한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이것도 버릇 고치기 힘들어요. 그리고 평판이 안 좋거나 생활이 너무 어려운 사람. 이런 분들은요, 일단 보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사람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애터미 전달하고 싶다,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생활이 너무 어려우면은요, 애터미에서 당장 수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감당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설득해가지고 애터미 시작하면 같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나도. 그래서 물건 하나도 바꿔쓰기 힘들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요, 일단은 너무 어려우니까 같이 사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는 내가 진짜 엄청난 희생정신 갖고 해야 되거든요. 알려는 주지. 애터미 알려주는데, 난 지금 생활이 너무 어려워. 당장 돈이 필요해 하면은, 일단 소비자만 해. 소비자하면서 조금씩 알려봐. 근데 본인이 비전 보고 직장 때려치고 나오면 그건 어쩔 수 없지. 근데 여러분들 선택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해서 나오게는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책임져줄 수도 없고, 당장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컨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컨택은 하되, 회원가입해서 물건 바꿔 쓸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천천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첫 파트너가 이런 분들 나오면 여러분들이 같이 힘이 빠질 가능성이 커요. 나도 아직 애터미 잘 모르는데, 나도 아직 수입이 안 되는데, 첫 파트너가 돈이 너무너무 없는 사람이 내첫 파트너 나오면 여러분들이 모든 걸다 지원해주고 해야 되거든요. 나도 아직 돈이 안 되는데. 같이 힘이 빠질 가능성이 커요. 크기 때문에 이제 일단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해달라고 하면서 7만 원이라도 되도록. 그렇게. 그래서 물건을 바꿔 쓸수 있는 것부터 그렇게 안내하는 게 좋고요. 이 사람을 건너서 소개 받고 이 사람 한 줄이라도 되게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사람이 남의 흉잘 보는 사람. 평소에 이렇게 지내는데 맨날 누구 씹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아주 위험해요. 애터미 사업에서. 왜냐면 우리는 인간관계 사업이잖아요. 이 남의 흉잘 보는 사람은요, 여기 와서도 남의 흉잘 보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스폰서 파트너 사이에 이간질이 생겨버려요. 이간질을 시키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팀워크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남의 흉잘 보는 건 인간관계 망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그런 분들 테러리스트라고 해요. 다단계에서 네트워크에서 그런 분들 테러리스트가 하는데, 테러리스트가 있으면 어때? 다 죽어버리죠. 모든 조직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읽으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인간관계만 잘하면 50%는 굴러가거든요. 그런데 인간관계를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그 심부름해주고 밥 사주고 다 해줬는데 이 말이 문제가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런 분들, 말이 많고 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장에서 이제 고위직, 높은, 그러니까 좀 내가 좋은 높은 위치에 있다가 애터미로 나오신 분들 중에 가끔 직원 부리듯이
하시는 분들 있어요. 갑질 하시는 거죠. 젊은 사람들한테 막 하대하고 명령조로 말하고.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너 네트워크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남의 흉 보는 거, 불평불만 얘기하는 거,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거. 여러분들 상상조차도 부정적인 얘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 싫어하는 거 아닐까? 뭐내 파트너가 안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상상조차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막 시작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커피숍을 차렸어. 이런 사람 지금 컨택해도요, 귀에도 안 들어. 지금 돈막쳐 발라가지고 시작했는데 애터미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지금 당장은 귀에 안 들어와요. 일단 등록만 시켜놓고 나중에 얘기하세요. 지금 막 무슨 사업 시작하고 막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야, 너 지금 이런 거 해서 되겠어? 야, 이런 거 하면 망해. 지금 이때 점포를 차리면 어떡해? 이렇게 말하면 인간관계만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뭐 열심히 하라고 일단 응원해주고, 아, 넌 되게 잘할 거야. 아, 근데 요즘에 자영업이 어렵다고 하던데, 그래도 너는 잘될 거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옆에서 응원해주면서 계속 연락해야 돼요. 힘들어지는 타이밍에 애터미를 딱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요게 지금 명단 작성 폼인데, 이제 한 50명에서 100명 이상 적어보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점수가 나오거든요. 점수별로 A, B, C가 나오는데, 여기 뭐, 나이대별로 1점, 2점, 3점, 뭐 지역 가까운 거, 먼 거에 따라 1점, 2점, 3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활도, 인맥, 자녀, 뭐 자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3개월이 넘은 분들은 200명 이상의 명단이 있어야 되고요. 일단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50명이라도 적어보면서 그 50명들을 만나가면서 명단을 추려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추가하는 거죠. 지금 당장 200개를 다안 적어도 되고 일단 50개 적어놓으면 일주일 일할 거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이어서 적고 적고 하면서 계속 명단은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 살다 보면 만나니까. 그리고 연령대별로 점수가 있고 지역이 멀수록 점수가 낮고 결혼 안한 사람이 점수가 낮고 아이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요. 혼자 있으면 소비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간절함과 연결돼요. 이 점수 능력은. 그래서 이제 명단 작성 폼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준비시키는 단계가 필요하죠. 이 마음의 준비는 뭐냐면 나는 확신이 생겼잖아요. 이제 내가 명단을 들고 누군가를 만날 때, 신뢰 쌓기를 할때 상대방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form 이론이라고 해요. 이거 네트워크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FORM, form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family, occupation, recreation, money 순서로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뭐냐면 무턱대고 전화해서 아니면 만났을 때 무턱대고 야, 너 애터미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일단 가족, 패밀리, 가족 근황부터 묻고, 안부부터 묻고. 요즘 남편은 어때? 아이들은 어때? 그다음 occupation, 일. 하고 있는 일은 잘 되고 있니? 요즘 코로나라 어려울 텐데 괜찮니? 그다음 recreation, 취미 생활. 요즘 야, 요즘 코로나라서 너 원래 골프 쳤었잖아. 공 치기도 어려울 텐데 취미 생활을 요즘 뭐 해? 야, 나 요즘 살 빼고 있는데 너 운동 뭐 하는 거 있어? 취미 생활 얘기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돈 얘기, 자연스럽게. 야, 내가 요즘에 남편이, 우리 남편 삼성 다니는 거 알지? 우리 남편 대기업 다니는 거 알지? 잘 나가고 있어도, 야, 애새 키우려니까 힘들더라고. 나 그래서 요즘에 애터미 하잖아. 하던가. 아니면 너는 어떠니? 네 남편은 요즘 어때? 야, 요즘 다들 힘들다는데 너는 괜찮니? 이렇게 하면서 이 안에 분명히 애터미랑 연결된 뭔가가 나와요. 그럼 바로 애터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적어 놓으셔야 돼요. 가족 얘기 물어봤더니 건강 얘기가 막 나와. 그럼 다음에 만날 때 이걸 얘기해야 되겠다. 만약에 요즘 우리 애 변비 때문에 고생이야. 아 그렇구나. 일단 내가 정보를 얻었죠. 다음에 전화했을 때야 내가 안 그래도 우리 아이 요즘 먹이고 있는 유산균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변비가 좋아져서 야네 생각나서 전화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제가 만나면 질문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폼. FORM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상대방의 정보를 알고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거 공 던지기 이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을 던지는데 야, 공좀 받아봐 하고 공 던지는 거랑 그러면 이제 공을 받을 준비를 하죠. 공을 받든 못 받든. 받든 못 받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도 안 하게 공 던져. 그럼 뒤통수 맞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공을 던질게 공 받아.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 상대방의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요.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 그다음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준비를 시키고 나는 공을 던진다. 뭘 가지고? 명단을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시켜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가 목표를 정하는 건데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꿈은요. 이제 나의 장기 목표. 균형 잡힌 삶이에요. 우리 석세스 세미나 때 인생 시나리오 쓰는 거 하죠.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 반드시 쓰시고요. 꿈들이 나왔으면 이걸 언제까지 이룰 것인가. 꿈에 시간을 더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브라이언 트레이시 꼴이라는 책에 나오죠. 그리고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가야지 월 1억 확정이거든요. 그래서 장기 목표는 판매사부터 임페리얼 마스터까지의 계획. 내가 월 1억을 만들었을 때 한 달에 1억이 꼬박꼬박 나온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그걸 상상하면서 적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최종 목표만 정해놓으시면 안 돼요. 인생 시나리오만 써놓고 땡 하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세분화시켜서 장기 목표에서 중기 목표, 중기 목표에서 단기 목표를 잡는 건데 첫 번째 판매사는 어떻게 갈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천만 원이 저의 1차 목표였어요. 2년 안에 천만 원. 2년 안에 천만 원이 되려면 1년 안에 500은 내야 되겠다. 1년 안에 500이 되려면 6개월 만에 오토는 돼야 되겠다. 오토 판매사. 6개월 안에 오토 판매사 되려면 지금 당장부터 판매사 도전해야 되겠네? 저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판매사 도전한 거예요. 누가 하라 그래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표가 나오면 행동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판매사 도전을 전후반기로 계속했던 이유. 6개월 안에 오토가 돼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6개월 안에 오토가. 그래서 일단 전후반기로 해보자. 전후반기로 막 했는데 6개월 만에 오토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첫 번째 슬럼프가 왔어요. 나 전후반기로 이렇게 열심히 판매사 유지하고 있는데 왜 오토가 안 되지? 왜냐면 그때 제 파트너가 나온 지 3, 4개월 만에 오토가 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막 커져나가고 있었겠죠. 그래서 아니 저분은 왜 4개월 만에 오토가 됐는데 나는 안 되지? 내가 뭐가 모질한 거지? 이런 자괴감에 빠졌었는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게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고 그때 한 2, 3일 좀 우울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빨리 털고 나와서 다시 또 열심히 판매사 도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1년이 됐을 때쯤 오토가 됐던 것 같은데 정확히 오토인지 아닌지 몰라요. 왜냐면 저는 계속 제가 물건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팔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가만히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오토 판매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 정도 됐을 때부터 제 목표가 월 500이었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무조건 다이아몬드 마스터 유지가 목표였어요. 그래야 500이 나오니까 500 가까이 나오니까. 그래서 1년 됐을 때부터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목표가 유지. 다이아몬드 마스터 유지가 목표. 그런데 전후반기를 못한 적도 있죠. 근데 일단 무조건 외치는 거예요. 팀장 유지. 그리고 나는 올해 9월에 국장을 간다. 샤론호즈 마스터로 간다. 제가 그 인생 시나리오 책자에 적어놨어요. 왜? 2년 됐을 때 월천이 되려면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2014년 1년이 채 안 됐을 때 인생 시나리오에 나는 올해 리더스 클럽에 간다라고 적어놨었는데 제가 1년 됐을 때 500은 못 이뤘거든요. 근데 2년 됐을 때 리더스 클럽은 이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끈질기게 가지고 나아가면은요 반드시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대로 된다라는 거. 포기하지 않고 하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판매사의 목표를 잡았으면 판매사를 다시 세분화해서 판매사는 250만 포인트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급이 지금 일주일에 몇 번 나오는 걸 몇 번. 판매사가 되려면은 일주일에 세네 번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수당을. 그러면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걸 두 번, 세 번.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그러려면 PB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부터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그럼 하루에 내가 얼만큼의 물건을 전달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에이전트 되는 거. 30만 PB 내 본인 포인트부터 스폰서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이니까. 그리고 일단 하루에 만 포인트 이상 하기. 만 포인트면은요 한 달에 30만 포인트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안 하면서 사업한다고 하면 안 되죠. 한 달에 100만 포인트, 200만 포인트 하는 사람도 수두룩 빽빽한데. 여러분들 하루에 만 포인트도 안 하고 한 달에 100만 포인트씩 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하고 사업 속도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목표는 안정하고 욕심은 많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잘하면 불평불만 같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0만, 20만 포인트가 부담스러우시면 만 포인트. 만 포인트면 칫솔 3통. 2만 포인트로 잡으면 앰플 하나, 유산균 한 박스. 나 오늘 이거 팔기 전까지 집에 안 들어간다라는 생각으로 애터미 사업 해보세요. 사업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작은 목표부터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모든 분들이 목표를 최소 하루 만 포인트 이상으로 잡아봤으면 좋겠고요. 물론 직급 도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이상 목표를 잡으시겠지만 매일매일의 어떤 목표를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 못하면 내 진짜 밥을 굶으리라. 집에 안 들어가리라.
하는 심정으로, 전 진짜 그런 심정으로 했었거든요. 내가 적어놓은 목표를 못 지키면 난 집에 안 들어가겠다. 근데 그 마음으로 스스로를 막 채찍질을 하니까 빠르게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달에 해야 될 일이 지금 이렇게 많아요.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준비가 되고 나서 목표가 정한 대로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한테 이걸 어떻게 해가 아니라 사업이잖아요, 우리. 엄청난 큰빅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왕이면 제대로 준비를 해야 빠르게 전진할 수 있거든요. 시행착오 겪지 말자고요. 시행착오 겪지 말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공자의 습관으로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존 사업자분들은 그동안 해왔던 일이지만 체계적으로 한번더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명단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명단 체크해 나가면서 이제 사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주차 과제 나갈 건데요. 이제 숙제 잘 해와 보시고 이제 원데이 세미나 참석하는 거책 읽기 그대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는 몇 터미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5년 후에 나의 모습 적어오기 한번 해보세요. 5년 후에 내가 세일즈 마스터일지, 다이아몬드 마스터일지, 샤론 로즈 마스터일지, 인생 시나리오 쓰고 중기, 단기 목표 잡다 보면 5년 후의 모습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매일 만 PB 달성하기와 명단 작성 해오기. 이제 이게 숙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 잘 해오시고, 그리고 숙제가 밀리면 부담되잖아요. 부담되니까 학교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아이들 숙제 안 하면은 막 속상하죠. 스폰서도 아마 속상할 거예요. 그렇다고 파트너 숙제 안 한다고 혼내진 마시고요. 나부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스폰서 입장이라면 나부터 잘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오늘 2회차 애터미스쿨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달 준비 과정이 준비가 된 다음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부족한 모습 저도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나 고쳐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지금도 고쳐가고 발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스스로 자책하기보다는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으로 적어도 저와 함께 이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애터미 누구나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다 성공 못해도 나는 할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네. 2주 후에 조금 더 날씬한 모습으로 만날게요. 좋은 밤 되세요.